5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숨겨왔던 현대제철이 고장난 저감시설 3곳 가운데 2곳을 교체하고 나머지 한 곳도 내년 완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분분한 고로 브리더의 미세먼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철광석 분말을 덩어리로 만드는 소규열로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철광석 덩어리를 고로에 투입시켜 샘물을 만드는데 이때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90% 이상을 흡착하는 저감 장치가 5년간 고장난 걸 숨겨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장난 저감 장치 3개 중 2개를 교체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허용 기준의 40%까지 대폭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이 낮은 활성탄 대신 중탄산 나트륨과 촉매를 투입해 성능을 높인 겁니다. 한 30ppm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갖고 있는 조례 기준도 만족하고 있다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 6월엔 나머지 한 곳도 완공됩니다. 3개 저감 장치가 정상 가동되면 연간 2만 톤을 훌쩍 넘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21년엔 1만 톤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용광로 공기 밸브를 통해 내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로 브리더로 불리는데 여기엔 아무런 저감 장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조업 정지를 피하려는 면피용 대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도민들을 속인 채 자발적 감독 협약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에서도 분명히 좀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더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이 문제로 현대제철에 15일부터 열흘간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 회사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포스코도 같은 문제로 열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과정에서 과징금 대체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